Alright! 저희가 드디어 언박싱! 그럼 한 명씩 그 마크가 하나 고르고 내가 하나 고르고 런지 하나 고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okay. 보면 이제 빨간색이 crazy. crazy crazy 색깔부터가 crazy 그 다음에 초록색 boring. 어때요? Oh, boring 아, 노란색 chilling 저 boring 할래요 나는 crazy 해야 돼 그럼 내가 chilling 할게 형은 그 지영은 crazy니까 그렇지 지성이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 그래? 드디어 아! 드디어 The first full album, Mad Hot Sauce. 바로 언박싱. 아 시작해볼게요. 오! 자 first. 자 첫 번째는 바로 crazy version인데요. Crazy. 자 제가 아직 boring을 못 봤기 때문에 boring을 하겠습니다. 저 실링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럼 crazy 할게요. 네. 근데 비트는 이 순간이 제일 좋아 뭔가. 비상의 무기 꺼내자. 아 무정 반지. 오야야, 앨범... 넌진이 이거 잘 나오는데? Thank you. Thanks to 편지. 직접 손글씨로 하고 싶은 헐, 말 다 했거든요. 뭔가 귀여워. 일곱 명 다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쓴 거지? 우리 뭐든 도와주신 분한테 아. 썼죠. 시즈니, 와. 내 가족, 우리 회사분들 다. 그 저희 멤버들도 감사했어요. 나는 진짜 색깔이 다 다르고 그 포스터가 달라. 야, 이게 이 그림이 어떻게 근데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아 그런가? 와 뭔가 진짜 신기한데? 야와! 나 왜 boring 하는 줄 알아? boring 내가 제일 잘 나왔어. 그럴 수 있어. 세 중에 boring 제일 알았어. 잘 나온 것 같아. 어 야 지성이 글씨 잘 썼네. 그래, 일단 손 편지 하고 야 지성이 글씨 잘 썼어! 요즘 반어법 그리고 아니 진짜로! 너 내가 본 글씨 중에 이번에 나 제일 글씨 써! 이게 지져서 너가 쓰고 싶은 편지를 써도 되고 아~ 벽에 붙여도 되는 아~ 그런 잠깐만 뭐야 이게 티저 순서대로인 크레이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앨범을 까면 저희들의 얼굴로 이렇게 앨범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투야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앨범을 들면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앨범들이 나오죠. Oh, 약간 자 앨범 구성을 우선 크게 설명드리면 우선 스티커, 접지 포스터. 이거 포스터. 오 나다. 나네요. 망했네. 인선인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땡스투 고마워요. 네, 저희가 그랬고요. 직접 다 쓴 겁니다. 맞아요. 성글 씨. 저희 앨범 자켓 사진이랑 이제 CD가 있는 이제 앨범이 있고요. 네. 아, 네, 이렇게 엽서북이 있고요. 네. 자, 우선은 앨범 뜯으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보카. 그렇죠. 저는요. 뭐 나요. 야. 그리고 런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카페 칠드림 버전의 포카 하나, 그 다음에 이번 앨범 컨셉인 핫소스 포카 하나가 있네요. 야.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앨범을 뜯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뒤에 크레딧이거든요. 쭉 보게 되거든요. 용진이 선님. 이게 좀 재밌어요 보는 게. 아 그리고 땡스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크 형 거 마이 디 네 그렇게 있고요. 영어. 그리고 이 쫙 넘기면 핫소스 움직인대요. 오 한번 넘겨볼까요? 아 그러네. 소소한 디테일도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핫소스에 뭔가 마스코트가 됐잖아요. 페이퍼북처럼 이게 나와 있어요. 밑에 나도 사실 몰랐는데 이게 유명해졌어요. 이게 여기 밑에 이거다. 이쪽이. 이거다. 아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약간 움직여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듯이 눈도 깜빡거리고 이 뚜껑도 열려. 맞아, 되게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철라의 boring 버전의 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boring 버전. boring 버전에 제가 그냥 한번 포카를 볼게요. 저 봐. 아하. 자, 아니 나 봐버렸어. 너 누구 닮은 거 같아? 나. 그 넌지 너 누구 닮은 거 같아? 나는 형 아니면은 재민? 나 진짜 날 거 같아. 근데 이게 이거 누구야? 야 현준이야. 두 개 다 나야? 아니, 꽝이 뭐야? 너도 나야? 꽝이야. 오 또 나야? 런진이가 맞네. 아 해찬 뽑았어. 아, 이 시리즈는 다 런진 포카들이네. 잘 찍었는데. 아, 그러네. 행운의 시리즈네. 뮤비 때 찍었나? 데헷 데헷 boring boring 네 초록색 boring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thanks to 빼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다 다른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오 예! Yeah! 그리고 포스터 누구일까요? 나 제노 나 해찬
말 아~ 말리 어? 그 다음 막걸리 자, 첫 장은 나재민 씨 아예 아, 나재민 씨 아 런진이 두 장 이거 원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약간 나른하고 좀 보링한 네. 그죠? 나른한 오후 크레이지랑은 좀 다른 편안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앨범의 포인트는 플래시야 플래시. 이 모든 사진은 다 플래시 터뜨려서 아 그치 그치 순간 내 책은 지는 씬 Take a take a picture 각각을 터뜨린 플래시 자 나이 포카는 지성해찬 아유 이렇게 멀리 광이네 지성해찬 어때 어때? 아니 이 앨범은 우리가 그 자연에서 찍어가지고 자연광이 진짜 그대로 느껴지고 맞아요 실링한 느낌이었어 That's right 여기에 목걸이 반사되는 이 빛들 있잖아요 이게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바로 이제 chilling 버전 제가 한번 네. 자 이렇게 딱 하수스 명이 홀로그램으로 샥 어이 딱 보시면 아주 질드림의 아주 이쁜 모습들이 이렇게 딱 담겨 있어요 네, 포카 누구예요? 보시면은 포카가 나왔습니다 Chella and 막걸리 막걸리죠 막걸리 자 보시면은 첫 장 아 제가 아, 좋아하는 아, 사진이죠 지성이의 섹시 섹시 너무 섹시 어깨라인이 싹 노출되는 그런 섹시한 인상을 입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노출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되게 chilling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쪽에 재민이도 나오고 해찬이도 나오고 이때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 저 나와요? 네 해찬이 다행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이제 딱 하소스들이 딱 기억에 이렇게 딱 홈쇼핑하면서 드라라다 있거든요 딱 보시면 매직 인버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을 만드실 때 도와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는 뭐 가사지 이렇게 되게 되게 미니멀하게 되게 이쁘게 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스티커도 이렇게 또 약간 좀 다른 모양이죠 다 다이어리에 붙이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이쪽에 과연 포스터는 재민이나 포스터는 나 런진이나 나는 나 오! 제노 리가 나왔습니다. 이야. 아주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딱 보시면은, 땡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시 앨범 이렇게 쫙 있습니다. 살짝 좀 잘 뜯어지겠는데? 이거 엽서, 뜯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아, 뜯어서 이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으시고. 아니면 감상하시면. 편지 쓰기도 좋고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지성이가 마음에 드는 앨범은? 저는 당연히 Crazy. Crazy야. SNS에 이제 팬분들한테 먼저 공개된, 티저로 공개된 사진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진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막형, 이거 뭐야? 왜 그 옥수수면을, 칼. 옥수수면을 뒤집어 쓰고 같... 있어? 아, 기가! 빨간색이 있었고 노란색이 있었어 그치? 마라탕 그래. 아침에 시키고 한 저녁 때쯤에 너가 빨간색이었어 나 빨간색이었어 국물이 안 보이고 아니 런진이 이거 진짜 귀엽게 나왔어 아니야 아, 표정이 귀엽다 나는 아 근데 그 손 보여줬어 이거? 아 안 보여줬어 나 그거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마크 형이 말한 부분이 여긴데요 아련하게 근데 뭘 향해 간 거예요? 뭘 향해 잡았어요? 그거는 사실 내가 지금 잡으려는 게 아니야 떨어지고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스토리야. 떨어진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찍으라고 했었어. 진짜 몰랐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지. 거짓말이지. 야. 야. 거봐. 야 맞잖아. 야 형. 그래 이 앨범 찍을 때 제 생일이었었어요. 아 맞아. 나 이 자켓 찍을 때 느꼈어. 이번 괜찮겠다고. 왠지 알아? 나 잘 나왔어. 아 진짜? 근데 아, 그 모두가 그 마음이었을 거야 아, 이런 것도 있어 포스터, 근데 나였으면 이게 제일 갖고 싶었어 야 근데 야 진짜 별링 이게 약간 볼링인데? 볼링과 크레이지를 섞었어 아니 이건 너무 미쳐서 저렇게 된 거야 아 너무 약간 나간 거지 언박싱이 끝이 저 났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 보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골랐거든요 철럭 귀엽지 않아요? 잘 나왔다, 철로. 철로 이렇게 돼. 얼굴 상태가 좋아. 대고 있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런진이 얼굴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들어. 어떤 거예요? 보시다시피 되게 구성이 되게 좋아요. 이 영상으로 보는 거를 넘어서도 직접 보시면 아마 포인트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한 1%밖에 얘기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1.5%? 1.5%? 저 이제 NCT 드림이 이제 정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만큼 저희도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고 또 사실 우리 첫 방에는 또 커플곡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앨범인 만큼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쁜 모습, 멋있는 분들 나눠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 바이바이. 안녕! 오케이 고! 아, 저희 핫소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앨범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 렛츠 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바이! 바이.